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 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에서 그세 번째 챕터입니다. 전자 출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전자 출판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출판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전자 출판에 대한 용어들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익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섹션 전자 출판의 개요입니다. 일단 우리가 전자 출판, 전기와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표시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전자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출판이 발전된 과정, 요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출판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활자로, 목판에다가 활자를 쓴 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인쇄했던 방식이 활자 인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라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글꼴 모양을 사진 식자에 넣어서 조판하는 방식이 사진 식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전기와 컴퓨터가 나왔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걸 전자 출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원거리까지 전송하겠다. 그러면 전자 통신 출판입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이라는 것이 발전된 출판의 변화 과정,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 사진, 전자출판, 거기에 전자통신 출판, 이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출판, 일렉트로닉 퍼블리싱이라고 해서요. 컴퓨터 및 인쇄 품질이 높은 프린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출판 기획에서부터 도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것을 전자출판이라고 하고, 그냥 뭐 소규모의 책에서부터 홍보용 책자 이런 것들이 다 전자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자출판협회로는요, KPA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출판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책을 쓰게 되면 원고를 입력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DTP라는 것 자체가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물을 어떤 출판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입력해주고 편집해주고 인쇄하는 그런 과정들을 DTP라고 하는데, 원고를 일단 입력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DTP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이 됐으면 이것을 필름 장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잡기라고 해서 필름을 순서대로 맞게 붙이는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부, 이제 인쇄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출판 진행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의 변화, 이것을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자출판의 특징. 요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출판의 전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즈웍,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화면에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위즈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화면으로도 출력도 되고, 그다음에 인쇄도 됩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쇄되는 그 모양 자체를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그 과정을 편집자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글꼴, 미리 보기 이런 거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텍스트만 가능했다면, 여기에 소리,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전자출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관련성 있는 문서들을 이제 사용자의,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하이퍼링크, 이제 클릭해서, 글자를 클릭해서 원하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전자출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출판은요, 글자뿐만 아니라 수식, 복잡한 수학식이나 화학식, 이런 것들 입력할 수가 있고요. 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정돈된 그런 표 안에다가 문자나 그림, 뭐 이런 것들 보여줄 수가 있고요. 표도 뭐 합치기, 나누기, 그다음에 뭐 명암도 줄 수도 있고 문의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산 같은 기능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간단한 그림 같은 거 그려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도 넣을 수가 있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 걸 클립 아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OLE 기능, 이제 자료를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A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걸 B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을 OLE, 개체 연결 및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전자출판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전자출판의 기능이 단순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식, 표 편집, 그다음에 그리기, OLE 기능 다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OLE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OLE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자출판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많아요. 글자, 뭐 사진, 도표,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조판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문방사우, 페이지메이커, 쿼크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또 아도브사에서 포토샵, 이런 것들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 이런 것들이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그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런 전자출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출판의 종류를 보게 되면 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도 있고요. 패키지형도 있고 컴퓨터 통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뭐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사회과학 이런 뭐 인문과학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자통신 출판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VOD 이런 거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검색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통해서 문자 다중 방송이라고 해서 밑에 글씨가 나오면서 오늘의 날씨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볼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런 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이라고 해서요. 전자통신 출판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형 같은 경우는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D롬이나 아니면은 DV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문자, 뭐 사진,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걸 패키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온라인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어떤 뭐 저자가 뭐 집필을 한다든지 전송한다든지 편집, 축적, 접근하는 거, 액세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잡지, 전자회의 시스템, 전자 메일박스 이런 것들을 컴퓨터 통신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자통신 출판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준 거고요. 어쨌든 다 통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통신 출판의 특징. 요게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통신으로 우리가 출판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통신이 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출판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딱 보면 추가나 수정, 삭제 굉장히 쉽죠. 잘못 썼다. 그럼 다시 쓰면 돼요. 종이로 출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썼을 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출판을 이용해 주면 추가, 수정 이런 거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출판물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서비스 가능하죠. 만약에 거기다가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꼭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부가 정보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자하고 수용자 간의 어떤 대화 이런 거 쌍방향 매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이것들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출판을 혼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관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뭐 매체를 통해서 뭐 USB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요즘은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도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 대신 단점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겠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룰 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컴퓨터 전원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물의 전체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쇄하기 전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려면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페이퍼로 보게 되면 종이로 보게 되면 비교 분석하기는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저장 매체의 일부가 손상이 되면 전체 자료를 보지 못한다.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USB나 이런 게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점, 단점, 요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자책이라 그래서 이북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사게 되면 종이로 된 책도 나오지만 이북, 우리가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책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는 책을 이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에서 불가능했던 동영상, 사운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이 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동영상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HTML이라고 그래서요. 그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하고, 요거를 좀더 확장한 랭귀지가 이거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확장한 언어가 XML이라고 합니다. HTML을 기본으로 해서 요걸 좀그 그거의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장해서 만든 언어가 X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자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운드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DF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제 그뭐 컴퓨터 종류하고 상관없이 이 PDF 형식의 파일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내주는 프로그램을 아크로뱃 리더라고 합니다. 아도브사에서 만든 그 파일 형식입니다.